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 것은 아란이 되겠습니다. 팬던도 안 열어놓으신 분들이 되게 많구나. 그죠? 이 응축이가 더 좋은 응축이로군요. 역시 추업이 중요하다. 응축이 같은 경우는 토드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직접 외점을 띄우는 건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토드라는 걸 잘 이용하시길 바라며. 크리티컬 데미지 반지를 쓰고 계시군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섬세하네요. 아주 좋습니다. 닉네임 뭔데요? 로리속 향기. 어쨌든 제가 해드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자기 하나도 안 되있군요. 100% 힘작인 것 같고 70%인가? 1, 2, 3인가? 120제로 04의 힘 1인가? 일단 갈아오 불템 좀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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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가 없어요. 이것이요.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거는 이것입니다. 템진단 당연히 무료죠. 근데 다 움직여야 되겠어요. 템을 하나씩 새로 맞추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움직여야겠죠. 이 정도면 그냥 쓸만하다 하면서 에디 한 줄 정도 달고 와서 달든지 아니면 뭐 그냥 대강 써도 상관없긴 하죠. 여기서 제일 비싼 템이 무엇인가? 마이스터링이군요. 무기보다 더 비싼 마이스터링.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수밖에 없어요. 궁금하신 사항 뭐 어떤 걸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다 움직여야 될 것 같은 것 같고요. 네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코인도 어디다 다 썼나 보네. 아니 안 모았거든. 네네. 궁금한 사항. 앱설을 가는 게 나을까요? 타일을 가는 게 나을까? 장기적으로는 앱설이 좋겠지만은 자본에 비해서는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쓰다가 차츰 바꿔가거나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금액을 두드려 박는 거 아닌 이상 70%작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느낌? 아주 좋죠. 6에 36만 돼도 좋지. 70%작 대강 해주고 에디 다는 게 쉽진 않지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요 정도만 돼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본에 따라 움직이는 수밖에 없어요. 앱소를 가려면은 뭐 진짜 쓰레기 추업 이런 거 쓸 바에 차라리 타일 어지간한 거 쓰다가 차라리 앱소 가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네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3루타 정도. 3루타는 무기 보조 엠블렘 방무하고 보공 맞추고 하면은 충분하죠. 수공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럼 중요하죠. 젠팩업 중요하겠습니까? 그럼 중요하죠. 레벨 올리고 젠팩업하고
무기력 부방 맞추면 자연스럽게 수공이 올라가면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킹과 너놀입니다. 보조무기가 여우구슬이죠. 네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잼스톤이 먼저냐, 무기가 먼저냐? 나노? 제가 이 상태면은 잼팩업보다 무기 쪽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귀찮 폭력권 코어도 뽑아야 되네. 할 게 많아요. 코어도 새로 뽑아야 되고. 네네, 그렇습니다. 적당한 제백업 투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무기는 보방 사면 되나요? 글쎄요. 나중에 문제지. 보방 샀다가 당장만 보고 보방 샀는데 나중에 유니온하고 링크 다 키우다 보니까 방모가 너무 많다. 이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한 줄? 나중을 생각하면 일단은 뭐 급한 거로 가겠다면 방모가 더 필요하겠죠. 방모 한 2, 3, 6% 방무 한두 줄 정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이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네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나는 그냥 이거 아 좀 그런가, 이거 팔아가지고 무기 쪽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아 됐나 모르겠네요. 저도 좀 꺼림칙하긴 한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